얘기할게. 앞면은 예습이고요. 뒷면은 복습입니다. 읽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예습을 안 네. 지금 하시면 돼요. 1, 2, 3번 풀어볼게요. 지금 좀 누가 갖고 그러시나요? 예. 예. 성공팀 어떤데? 이걸 대신 관광객. 좋아요. 문제는 작은 어 지금 문제풀이 소요시간을 더 넣어야 돼? 네. 뭘로 돼요? 적으세요. 뭘로? 정답까지 작성하세요. 아, 시간을 써. 아니면 그냥 이제 꺼놔서 응.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안 얘기야. 알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문제만 풀어요. 띄어 제가 모르겠어. 전답 판단 연기 몇 번을 설명해. 예스다. 확실히 멕시칸이 도움을 드리기는. 너한테 판단 받고 싶지 않아. 평가하지. 요즘 입시 연구소라고 붙이는 게 유행인데. 우리 입시 아이디 바꿔야. 수학도 입시 연구소라고 할까? 아이디 수학이랑 협업하는데? 진짜 좀 영수 거의 끊었는데. 아, 하나도 연습. 같이 하는 데가 아이디 수학 아니고? 제 거기 남자친구 진 아이디 해요. 잠시만. 너는 아이디어 같다는데. 진짜 진짜 하신 거예요? 아, 뭐야. 아니 어디 다 선생님 2주 만에 봤잖아요. 히피펑. 처음 안 했는데. 아저 그거야. 해먹 버튼. 해먹? 언제 닮았네. 몰라. 자신해. 몰라. 유행하는 스타일이래. 아니다. 인스타 맛이 우리 아부가 너무 심해요. 햇살 과연 오기를 했어요. 실이 머리는 오구두지 말게요. 박사님 지금 인스타에 나오는데. 민준이한테 머리 썼나? 일단 민준이 졌잖아. 절대적으로 탑판이야. 민준이 미용원 지금. 말한대로 줄 거야. 1분 지났어요. 첫 번째 문제 풀었어야 돼. 응?
이건 언제까지 읽어? 3번까지 했어요. 예. 판단 근거 쓰시라고요, 이 새끼야. 응, 다음 3번까지 얘들아. 3번까지 풀어. 얘들아, 이거 생각보다 푸는데 되게 오래 걸려서 첫 번째 거 수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번, 3번 풀 시간 따로 줄게요. 지금 첫 번째에서 얘기를 잡는 거는 주등하는 문제를 한번 잡아 볼 거예요. 근데 주등 얘기를 하죠. 푸는 게 관건이야, 얘들아. 지금처럼 시간 투자 많이 해서 푸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시간 투자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나중에 빈칸 시간이 없어서 어차피 그 부분 틀리게 되어 있는 거거든? 내신 때도 마찬가지야. 내신 때도 주제 문제에 시간을 너무 많이 쏟게 되면 서술형을 쓸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입 문제는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1분이 넘으시면 안 돼요. 특히 이렇게 보기가 보기를 해석할 필요도 없으니까 내로는 문제를 풀어줘야 돼. 이해됐어요? 그럼 사실 이 지문들을 어떻게 다 읽냐? 다 읽으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내신 때 말고 특정 기간 동안에 선생님이랑 계속 수업하면서 진행을 했던 내용들이잖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빈칸과 쓰세요. 주제 찾는 법. 기억나는 친구들이 대답하면 돼. 어떻게 해? 주제 어떻게 찾을 거야, 얘들아? 네, 일단 첫 번째 문장 읽으셔야 돼요. 너무 짧으면 두 번째 문장까지 읽어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TikTok이라고 써놓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근데 이첫 번째 때 주제가 바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주제가 아닌 경우도 대부분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뭐야? 주제를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는 내가 간단하게 파악을 해버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르시면 돼요. 읽으시면 돼요. 소재를 먼저 파악을 해야 주제를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뭘 하면 됩니까? 눈으로 쭉 훑으세요. 눈으로 쭉 좋죠. 훑으면서 찾아야 되는 거 단서 문장들이 있을 거라고 했어. 이 단서 문장들이 있을 때그 부분을 읽으면 주제가 쉽게 보일 거라고 했죠?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였죠? 지금 은기가 얘기한 역전 연결사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but, however, yet 같은 친구들이 나왔을 때 역전 연결사는 앞에 내용보다는 뒤에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이 글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단서였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 영양분. 오, 좋아요. 영역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글씨가 하고 싶은 걸좀더 강력하게 전달을 하겠다는 거야. 명령은 어떤 식으로 전달이 돼요?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뭐 슈퍼마우스처럼 그렇게 동사 원형으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식으로도 진행이 되죠? 조동사일 수도 있죠. 어떤 조동사? 그렇지. must, have to, should 같은 친구들을 이용해서 명령문을 나타내줄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단서가 있어요? 필수적이다 그런 단어. 좋아요. 필수적이나 중요한 관련된 필수들이 있었어요. 인풋 비롯해서 crucial, necessary 등등의 중요하다, 필수적이다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이 드러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또 어떤 것들이 있었죠? 강조구문 얘기했죠. 보통은 이 단어로 강조가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그 다음. 마지막. 결론 유도어입니다. 결론 유도어 어떤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 결과, 다시 말해서, 이런 유형의 연결사들이 나오면 그 부분에는 결론이기 때문에 이 문장에 주제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단서 문장이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단서 문장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주제를 파악을 해야 돼. 단, 있지는 않다고 했어. 단서 문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디로 가야 돼, 얘들아? 책장을 읽으면서 시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읽어야 돼? 마지막 문장에 읽으셔야 돼요. 마지막 문장 읽으면서 첫 번째 문장이랑 소재가 바뀌진 않았는지, 색깔이 바뀌진 않았는지를 확인하면서 주제를 취합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볼게요. 첫 번째 문장 읽었을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소재가 나와요? 뭔가 전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소재를 먼저 파악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전문성을 개발하는 게 비용을 수반한다는 거야, 그것 자체. 그런데 봐봐, 얘들아. 보통 지문에서 나오는 비용을 수반 얘기는 긍정적인 얘기를 할까? 부정적인 얘기를 할까? 긍정적인 비용일까? 부정적인 비용일까? 비용을 수반한다. 일반적으로 지문에서 이런 단어들이 나왔을 때.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단어예요.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비용을 수반한다는 것 자체가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개발하는 게 만만치 않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래쪽을 쭉 봤더니 호텔은 이미 됐잖아. 전문성을 개발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아래쪽을 쭉 봤더니 혹시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네. 어디요? 맨 맞은 문장이요. 아, 그래서 중간에 있냐고요? 딱히 안 보이면 마지막 문장을 가볼게요. 마지막 문장이 어디야? It's clear. 이거 혹시 구문, 강조 구문인가요? 아니요. 맞네요. 맞잖아. 알겠어. 이 강조 구문은 얘들아, it is that 사이에 부사나 명사가 나올 때고요. 형용사가 나올 때는요. 과주어, 진주어가 되는 거죠. 쉴드가 더 중요하죠, 쉴드. 네, 슈드도 있고요. 잘 봤어요. 잘 봤어요. 임플란트 밑에. 은기가 참 주제창조에 열심히 이럴 때 되게 신나요, 항상. 좋아요. 그래서 슈퍼한 것도 보이시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조금 더 집중해서 읽어야 될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분명하대요. 뭐가 분명합니까? 우리가 집중해야만 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 글쓴이의 주장이구나. 여기를 읽으면 주제가 보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어디에 집중을 하는 거야, 결국에는? 우리의 전문성에 집중을 한다. 우리의 전문성을 어디에? 선택의 영역에 집중을 시킨다는 거죠. 근데 그 선택의 영역은 어떤 거야? 가장 흔한 거나 가장 중요한 거야, 우리 삶에서. 됐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영역일까요? 여기서
도우스는요, 뭘 갖고 있는 거야, 얘들아? 앞에 나오는 도우스와 병렬 관계인 친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친구, 어떤 선택의 영역? 그렇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즐기는 거야, 배우는 것을. 뭐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선택하는 거야. 배우고 선택하는 것을 즐기는 영역에 우리의 전문성을 집중해야 된다. 이게 이 글의 요지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문단을 잘 정리하면 주제는 진짜 20초, 30초 내로 찾을 수가 있다는 거야. 마지막 문장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망한 거야. 인생 망했어. 알겠지? 무슨 말이야, 이게? 그치. 자신에게 의미 있는 영역을 정해서 전문성이 키워야 된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우리의 전문성을 집중해야 되는데, 어디에 집중하란 얘기예요?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 영역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야? 우리 배우고 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본인에게,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정확하게 100% 이해를 못하더라도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중요한 영역? 그게 도대체 뭘까? 나에게 의미 있는 영역이 되는 거겠죠? 요건 그렇게 쓰면 이거 30초 만에 풀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친구들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내가 중간에 이제 끊고 얘기를 한 거고요. 요거 조금 적용을 해보면서 문제를 풀면 시간이 좀더 단축이 될것 같아요. 잠깐만. 가운데 1번 돼 있는 부분 해석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나와 있어서 이 부분 같이 한 번만 해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 전문성은 전문성인데 어떤 전문성이야? 이거 중요한 문장 아니었어요? 잠깐만. 이 문장만 계속 하면 돼요. 얻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얻기 위해서. 어디에서? 한 영역에서. 그러한 전문성은요. 그래서 얘가 주어, 얘가 동사가 되는 거죠. 이어지는 거래요. 오직 어떻게? 불완전하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디로? 관련 있는 여기 나오는 원주는 누굴 대신 받고 있을까? 그렇지. 앞에 뭐라고 했어? 원 도메인 나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원주는 다른 도메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관련된 영역들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요. 뭐가 아니라? 관련 없는 영역이 아니라 관련 있는 영역으로 이어질 거다.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됐죠? 나머지 뭐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 별로 없고요. 요거를 토트로 해서 뭔가 정답 판정 든 거는 마지막 문단에 쓰셨으면 돼요. 요거 근거해서 2번 풀어볼게요. 아니, 선지 분석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1번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정답. 2번은요, 전문성 하면은 타고난 재능보다 노력과 훈련이 중요하다가 왜 오답이야? 재능보다란 말이 안 나왔어요. 맞죠? 재능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재능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또는 본인이 핵심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본인은 3번인 줄 알았는데 1번인 줄 알았다. 그럼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 헷갈렸는지, 이게 왜 함정 보기로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쓰면 돼요. 죄송합니다. 제이야, 일어나. 졸리면 일어나. 이 몸으로 이거 해올 수 있겠지, 집에서? 네, 맞습니다. 일단 이번 풀었죠. 조금만 일어나. 야. 잠깐만. 오빠가. 너 졸면 일어나는 거야, 데이.
별도가 예전에 다니는 거다. 이런 게 아는 사실이네. 지금 근데 이제 안 가는 거라고 집합한 거라고. 그래? 지금이 못 사거든. 아, 죄송해. 또 우리 앞에 누가 영어 많이 써보나? 수시야를 팔아. 아, 참. 박병세냐? 뭐지? 이거 뭐지? 꾸준히구나. 미안해. 진짜. 바꿔. 미안하다. 나 원래 이름이 잠겨. 예. 알겠어. 그럼 나머지 거 해. 이것도 다 체크해봐. 확인해봐. 해줄게. 다 하고. 잘하네. 다른 친구들은 예습 편지에 있는 다른 것들 채워넣어. 어제 좀더잘 풀리니? 조금. 대신 아플려고. 자신만 얘기하는데, 이번 특강 통해서 이거 지금 문제를 푸는 거에서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정답을 맞추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알겠지? 예습 복습을 쓰는 과정에서 이 지문을 스스로 정리하는 능력을 배우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정답 맞추고 안 맞추고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복습할 때 숙제 제대로 해와. 예술이 안 교수님 전화 왔죠? 전화문제예요? 그러면 돼요? 전화문제. 얘들아, 책상들하고 끊지 마. 왜 틀렸는지 분석하고 끊는 거다. 얘는 해도 안 되는 거 있어요. 맞아. 해도 안 되는 문장 없으면 얘들아, 거기 써져, 기본적으로 써져 있는 문장은 아래쪽에 해석을 써줘야 돼. 학원은 딱 월요일이랑 수요일. 월수에? 뭐 다르게 알고 왔어? 수요일 종료일 전. 아, 수금인 줄 알았어? 뭐야? 어떻게 월수나 못. 아무것도 없이. 아, 뭐야?
월수입니다, 월수. 월수. 제이가 풀어야 수업을 할 텐데. 판단 근거도 썼어요? 빈칸이길래. 4번 없네. 4번이 앞에 건 썼어? 판단 근거도 다 썼어? 그래. 아, 그래서 민건이 머리에 피가 안 도는구나. 아, 이제 알겠다. 민건이가 공부를 안 하는 이유. 아, 그렇구나. 철분율 많이 먹어. 소고기, 깻잎, 시금치. 시금치. 시금치는 사줄 수 있다. 뭐 공부를 잘 해야 사줄 수. 그러네. 사연이는 햄버거 사줘야겠네. 자. 비자님 아, 대도 너무 아깝다. 아깝다. 전결 때문에 해외 좀 우리 소속 팀들 일반 면이야 이거 유럽이야, 유럽이야. 미쳤어 한 명이 놓쳤어 뭐야? 전교 1등, 전교 1. 내가 안타깝게 이번에 실패했다 아 잠깐만 반영을 아쉽다. 진짜 아까웠다. 진짜 간발의 차였다. 다 했나요? 해볼까요? 해볼까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부터는 너네가 그 복습 숙제 할때 도식어까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질문 해석하면서 조금 자세하게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요거 무슨 뜻이야, 얘들아? 알면 해석하시면 되시고요. 모르시면요. 미지수 취급하고 그냥 해석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 친구의 뜻을 뒤에 뭐 구체적으로 서술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단어라는 느낌의 서술이 나오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면 그냥 모르는 단어 취급하고 스피커도 왜 모르는 숫자는 미지수 취급하잖아. 그것처럼 그냥 푸시면 돼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요런 단어는 아 알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 내신 때도 내가 여러 번 줬던 단어인 것 같기도 한데. 상담 사야 조기신경 좀 그러니까 봐봐, 이거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몇몇 사람들에게 뭐인 것처럼 보인대요? 상담사? 같은 거, 같지 않은 거. 같지 않은 거. 언 캐릭터니까, 같지 않은, 상사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인대요. 그러면, 너네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사 이미지와 반대인 걸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이 단어는, 야, 어설티브는 주장이잖아. 어설트가 주장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응? 그래서 어설티브니스는요, 자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상담사 뭐 했을 때 너네 머릿속에 이미지는 뭐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약간 이런 느낌의 상담사 아니에요? 조언해주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생각했을 때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된다. 무조건 공감해줘야 된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주장은요, 상담사답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대요. 뒤에서 if가 붙다는 건 지금부터 예시가 시작이 된다는 거야. 만약에 너가 상사의 그림이, 상담사에 대한 그림이
누군가예요? 그 누군가는 누군가야? 아니요. 됐어. 그럼 이거 뭐야? 동의하지 않는. 그렇지. 동의하지 않는 걸 내버리니까. 동의하는 거죠. 그렇지. 계속 동의를 하는 거야. 반대하지 않는다는 거야. 항상 동의를 하는 거예요. 이 고어스왈롱도 무슨 뜻일까요? 이게 따라가다라는 뜻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모르는 단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앞에서 요 단어랑 비슷한 단어일 거란 말이야. Never, discovery랑 고어스왈롱이랑은 반대되는 단어일 수가 없어요. 색깔이 비슷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되게 동의한다, 따라한다 이런 단어로 그냥 해석을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아무튼 반대하지 않고 항상 동의하는 거야. 그리고 또뭘 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야. 모든 것이 뭘 하도록? 나이스. 멋있기를 원하는 거야. 나이트 친절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뭘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로 그치. 바라는, 그냥 바라는 것만 오직 하는 거죠. 그녀 또는 그녀 들통 주는 거 아니라 다른 뜻 있지 않아? 그냥 그들이라고 하시면 돼요.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는 누군가라는 거야. 그래서요, 이것은요 그림이 아니에요. 모습이 아니란 얘기야. 어떤 모습? 여기 주장 한번. 그렇지. 자기 주장을 하는 상담사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야.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지금 여기서 상담사,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하는 상담사?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모습의 상담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의 상담사는 누구야? 위에서 얘기하는 요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야. 이 친구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담사의 모습인 거고,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자기 주장을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상담사의 모습인 겁니다, 제이야. 알겠죠? 그다음 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한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무례한 걸 의미해요? 아니요. 아니요. 무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난 나왔으니까 무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되는 것은요,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네가 단순히 뭘 해야 된다? 중국. 중국. 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미하지 않는다. 아니요. 의미하지 않는다. 언제? 누군가 인종차별적인 농담을 할 때. 내가 상담사야? 그렇다고 누가, 예를 들어서 이거지. 애들이 놀렸어. 민건이를. 저 새끼 개빡아야. 민건이 머리가 너무 좋아. 진짜 바보야. 이러면서 민건이가 놀림을 받았어. 선생님이 상담사야? 민건이가 선생님을 찾아왔어. 선생님, 애들이 저를 놀려요. 제가 너무 바보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나도 괜히 얘기했어. 나밖에 안 놀리지? 거기서 선생님이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지. 그래. 힘들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내가 그냥 침묵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자기 주장을 어떻게 얘기해야 돼? 이건 좀 맞는 거 놀리는데 같은데. 이유가 있지 않겠니? 네가 왜 그런 놀림을 받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냥 처음 알았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수 있는 것도 상담사의 역량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 돈 많은데 뭐가 문제야? 내일 내가 커피 타자. 그래서요, 어쨌든 자기 주장하는 그 상담사는요, 뭘 한대요? 찾을 거예요, 방법을. 어떤 방법을? 그렇지, 그 사람을 주목시킬 거를. 어떤, 뭐야? 사람의 주목이 뭐야? 괜찮죠? 뭐, 뭔 주목? 해도 안 돼. 이 동급대시죠? 뒤에 있는 친구는? 그래서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인종 여기 나오는 게 무슨 대시예요, 친구들? 동적이요. 아닙니다, 이 친구. 이 아. 힘, 형용사입니다. 이유, 지시 형용사는 이유. 뱃살이 나왔으면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얘들아? 주어 동사 나와야 되지? 동사 이상 뒤에 딱 봤을 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냥 지시 형용사다. 됐어요. 그래서 콜 어택션은요, 주의를 환기시키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주의를 환기시키다. 그 주의를 환기시킬 방법을 찾을 거란 얘기야. 그 사실에 대해서. 됐습니까? 근데 그 사실은 어떤 사실이에요? 그 농담이 인종차별적인 뭐 그런 농담이었어. 또는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 거야? 어떻게 그것이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했는지. 그리고 제안을 하는 거야. 어떻게 제안을 해요? 어떻게 하면 피해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됐습니까? 인종 보시면 여기서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친구들? 자기 생각을 이제 말해라. 네. 그렇지. 자기 주장을 할수 있다.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던 단어들이 있을까요? 윗문장에서 얘기했다? 네. 어디? 아니라 이 새끼야. 있지 않아요? 아래쪽 골격입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요, 매우 개발된 스킬이래요. 매우 잘 개발이 된 스킬입니다. 이것은요, 즉, 이것은 잘 어울릴 거야. 어디에? 상담사의 기법 목록에.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정리를 하는 내용이 뭐예요? 자기 주장을 그렇지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도 상담사의 역량이다. 주제 문장 어딜까요? 마지막 문장에 잘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감정 탓은 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요, 자기 주장을 얘기니까 오히려 입소문은 반대 보기에 가깝겠죠? 요런 거 정리하란 얘기야, 얘들아. 상대는 항상 진행을 하니까. 아니요, 이것도 반대 보기에 가까운 친구인 거고요. 정기적으로 기술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까? 기술 교육에 대한 얘기는 없어. 기술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교육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다. 이거 완전 무관에 가까운 친구고요. 기록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 친구도 무관에 가까운 친구죠. 됐습니까? 어디가 그나마 한정일 것 같아요? 1번이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뒤에 도시카도 잘 세우시면 되시고요. 3번 아직 못푼 친구 있나요? 바로 해도 될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무슨 얘기, 미얼리가 무슨 뜻입니까? 단지 네, 오. 단지. 좋습니다. 언니랑 같은 뜻이에요. 단지 목표를 갖는 것은 분명히 어떻게 한대요? 이제 정이 된이라고 하기엔 좀 문장이 이상하지 않니? 먼저 그러면 이제 나서 문장이 이상하지 않니, 얘들아? 못하 방해하는 것을 얘가 동사야? 아니요 이지요 이지가 동사야? 그럼 앞에 있는 얘는 뭐야? 와, 뭐야 주어로 수식해주는 친구죠 은빈아, 문법생 돌아왔냐며? 문신이 돌아왔어. 동사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친구 동사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사 뒤에 이렇게 ED가 붙은 경우에는 PP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PP는 당연히 수식을 해주는 친구겠죠? 앞에 있는 목표를 꾸며주는 친구.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면 돼? 명확하게 정의 내려진 목표를 갖는 것은. 근데 그게 어떻대요? 충분하지 않대요. 이유, 꿀버티 앞에 이렇게 콤마 나온 상태하고 뒤에 주어 동사를 이끄는 접속사로 쓸수 있을 땐 because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뭘 해야 돼요? 알아야만 해요. must 나왔죠? 뭘 알아야만 해요?
시시각각으로 무엇을 알아야 해요? 정확하게 무엇이 행해질 필요가 있는지. 첫 번째 문장 주제입니다. 근거. 버스도 보고 찍기도 했었고, 그 다음 문장에 바로 뭐가 나와 있어, 얘들아? 예시가 나와 있죠? 예시 앞 문장은 주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 와중에 머스트까지 껴있기 때문에 주제 문장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첫 번째 문장 바로 정답 찍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찍으신 거 마지막 없죠? 응? 마지막이면 마지막 제가 또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쉽지 애들은 어렵지 않죠? 할만하지 동시나? 아니 동시 귀엽잖아. 안경 동시 너무 귀엽지 않니? 귀여워 동시. 그래서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예시가 나옵니다. 뭐에 대한 예시야 얘들아? 명확하게 정의 내려진 목표를 갖는 게 불충분하다라는 예시예요. 불충분하다라는 예시.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예시가 나오기는 하지만, 명확하게 정의 내려진 목표? 예를 들면, 은기가 선생님 전에 1등급을 받겠어요. 전교 1등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명확하게 정의가 내려진 목표야. 하지만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요. 단어를 열심히 했냐? 그것도 아니고요. 숙제를 열심히 했냐? 그것도 아니고요. 시간을 집중을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어스케 내려드려.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본인이 전교 1등을 했다. 당연히 불충분하기 때문에 내가 해외여행을 걸었던 거고. 그지? 그러면 은기가 전교 1등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명확한 행동 지침이 있어야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무엇이 필요가 있는지를 본인이 정해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서 뭐 단어를 어떻게 하겠다, 숙제를 어떻게 하겠다. 우리 맨날 오더노트 뒤에다 적는 그거 있잖아. 단한 번도 지키는 사람을 못 봤지만 그런 것들을 좀 지키자라는 거죠. 됐습니까? 지킬 수 있겠어요? 예, 좋아요. 지킬 수 있어, 은기야? 네. 대답은 제일 잘해. 제일 잘해. 민근이 지킬 수 있어요? 아, 지키고 있어요? 거기다 뭐라 썼는지 다시 봐야겠는데? 뒤집어주겠어. 단어 시험을 그따구로 보는 것도 혹시 지키고 있는 건가요? 근데 32점은 좀 그러니까, 단어 시험을 그렇게 보는 게 지키고 있는 건가요? 이거 지키고 아, 나연이랑 인사. 아니, 전 여친한테 인사했는데 전 여친 인사하지 말라 그러는데. 예, 해볼게요, 바로. 못해. 확실히지. 그래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온 게 뭐냐? 그, 네, 목표가 무엇이냐? 판매를 끝내는 거야. 대신에 어떻게? 수익성 있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겠다. 이겁니다. 돈을 많이 벌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예시 안에 나오는 이런 역점 연결은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시 안에 있는 역점 연결과 결론 유도 다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판매는요. 요구한대요. 필요로 한대요. 다른 접근법을.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첫 문장에서 얘기를 했던 정의, 명확하게 정의 내려진 목표, 이 친구 있잖아요. 얘가 얘기하는 게 지금 뭐야? 이게 판매를 끝내겠다. 요거예요. 내가 단순히 판매 사원인데,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겠어.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돈을 진짜 많이 벌수 있을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 진짜로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요건 뭘 얘기하는 거야? 각각의 판매가 다른 접근법을 필요한다고 하죠? 욕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죠? 또이두 가지의 관점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다른 접근법이 필요해요. 어떤 접근법? 내가 밀어붙여야 하는지, 아니면 레이드백, 이거 그냥 지켜만 봐야 되는지. 예를 들면, 막 밀어붙이고, 아, 이거 괜찮지, 이거 해보지. 막 이렇게 밀어붙일 때그 사람은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부담스러워서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 뒤에서 그냥 가만히 지켜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타입일 수도 있고, 또는 위협적이어야 하는지, 아니면 다정하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제품의 어떤 면을 강조해야 하는지, 그 사람이 뭐 가성비를 찾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질적인 부분에 진짜 굉장히 비싸도 그런 부분에 치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면에 강조해야 되는지를 다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요, 이 대답은요,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변수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변수? 사전에 예측될 수 없는 변수. 그래서 내신 때 되잖아, 얘들아. 이런 거에 이제 빈칸이 뚫리는 거야. 그런 면도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변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요. 비 트루 폴 무슨 뜻이야? 적용하다, 적용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적용됩니다. 어디에? 나돈이 나왔네요. 나돈이 받았어. 판매에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적용이 된대요. 인간 활동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들은요, 뭘 해야 돼? 결국에는 특별한 전략을 세워야 돼. 선택을 해야 돼요. 적절한, 알맞은 전략이죠. 그 경우에. 그리고 따라야 한대요. 선택된 행동 방침을 따라야만 한다는 거지. 됐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뭔데? 그렇지. 총을 특별한 전략을 선택하고 선택된 행동 방침을 따라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은요, 보장한다고 해요. 무엇을 보장해요? 지속적인 성공을.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 대해서. 주제 문장 어디예요? 첫 번째 문장이었고요. 결국엔 뭐야? 몇 번? 2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뭔 소리야. 4, 5번 푸세요. 몰랭이.